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마친 북미 양측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일방적인 비핵화만 요구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 일정 중에 삼성전자 인도 사업장 방문을 결정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4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스웨덴을 꺾고 28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개최국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접촉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 끝에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일방적인 비핵화만 요구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북 고위급 접촉을 마친 뒤 리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공항까지 나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배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chieving what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both agreed to, which wa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s no one walked away from that. They're still equally committed. Chairman Kim is still committed. 다만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오는 12일 전으로 판문점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here there will be discussions between the folks responsible for the repatriation of remains. 반면 북한 외무성은 미국 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신고, 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확고부동했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미국이 자신들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먼저 방문하는 인도에서는 주로 경제 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도 주목됩니다. 최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박 6일 동안의 인도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인도 방문은 취임 후 첫 서남아시아 방문이고 싱가포르에 한국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건 15년 만입니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도에 도착해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사르담 사원을 방문합니다. 내일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청와대 거위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이 다 오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에는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11일에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스웨덴을 꺾고 28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승부차기 끝에 개최국 러시아에 승리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글랜드 맥과이어의 헤더가 골대에 정확히 꽂힙니다. 손흥민의 클럽팀 토트넘 동료 알리 역시 머리로 득점합니다. 스웨덴은 베리의 강력한 슈팅을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지만 역부족. 잉글랜드 수문장 픽포드에 가로막힙니다. 잉글랜드가 스웨덴을 2대0으로 꺾고 승리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크로아티아와 개최국 러시아의 경기에선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해 4강에 합류했습니다. 1대1로 전반을 마친 두 팀은 후반에서도 승부를 못내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에서 비다의 골로 기선을 제압한 크로아티아. 하지만 러시아는 브라질에서 귀화한 페르난데스의 세트피스 만회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크로아티아는 골키퍼 수바시치의 부상 투혼과 활약으로 러시아를 4대3으로 이기고 4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12일 새벽 준결승에서 맞붙고 그 경기 승자는 프랑스 벨기에전 승자와 16일 결승전을 펼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관광을 제한하고 미국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무역법을 근거로 먼저 관세를 매긴 건 WTO 규정 위반이라며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언론은 핵심 이익과 자위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미국의 치안이 불안하다며 최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행 관광 제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를 결정하면서 무역 갈등이 IT 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도 이번 무역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데 이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철강 수입품 양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각국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집중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정 한도를 넘는 물량의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철강 수출을 늘려왔던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공연 소식입니다. 비슷비슷한 공연이 식상했다면 올 여름은 조금 색다른 공연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각을 앞세운 신개념 퍼포먼스 푸에르자 브루타와 치펜 데일쇼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 위를 뛰던 남자가 총에 맞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남자는 잠시 후 다시 일어나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넘버벌 퍼포먼스 푸에르자 브루타입니다. 푸에르자 브루타는 감각과 체험을 강조합니다. 뚜렷한 스토리도 무대와 객석의 구분도 없습니다. 배우들은 수조 속을 떠다니고 물 위를 가로지르며 관객과 만납니다. 2013년 첫 내한 당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태껏 한국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공연 장르라고 저는 이게 봐요. 예술 작품도 보고 음악도 즐기고 춤도 추고 이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치펜데일쇼의 타깃은 성인 여성입니다. 197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연 이후 유럽, 아시아 등 100여 개국에서 공연하며 19금 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공연 취지는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자는 데 있습니다. 최근 페미니즘 이슈와 더불어 관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지난 5일부터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소 51명이 숨지고 48명이 실종된 가운데 어제는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사태로 인해 기차도 멈춰 섰습니다. 지난 5일부터 65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일본 서부 지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西日本東日本においては今後も断続的に降り過去の大雨を大きく上回る記録的な大雨になる恐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48명은 생사를 알 수 없어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경찰, 소방 당국까지
모두 4만 8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 인근 지바 앞바다에서는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지바현 앞바다 해저 50km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에 따른 지진 해일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쳤습니다. 또 곳곳에 산불이 나면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하고 주택 수십 채가 불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가 문화역 서울 284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미싱과 샹들리에 같은 개성공단 물품을 비롯해 다양한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재구성한 공단의 일상 문화를 선보입니다.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함께하는 개성공단 전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